네, 오늘의 시그널은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로봇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됐네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요즘에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회사가 리튬 관련주를 엄청나게 급부상하고 있죠. 근데 이 회사의 전 사명이 뭔지 아셨습니까? 코리아 SE죠. 코리아 SE가 언제 움직였습니까? 이번에 침수 사태 있었을 재난 때. 재난 관련주였죠. 그쵸? 침수 사태 있었을 때 그때 네. 떴습니다. 근데 하이드로 리튬으로 이름을 바꿨죠. 사명을 변경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사람들이 하이드로 리튬 하니까 리튬이 들어있으니까 아 리튬 관련주네 리튬하는 회사인가 보다 아주 선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유일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전에 이름이 유일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유일 로보틱스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로보가 들어갔잖아요. 사람들이 아 로봇 회사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일 로보틱스의 매출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자동화 시스템이 72%예요. 이거 뭡니까? 스마트 공장 만들어서 공장 자동화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인건비가 올라서 많이 혹은 뭐 3D 안 하려고 하니까 로봇 자동화를 시키는 거예요. 매출은 자동화 시스템에서 72%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유일 시스템이 사명이 더 맞죠. 근데 왜 유일 로보틱스로 바꿨을까요? 로봇 물론 아까 전에 말한 그 로봇이라는 로봇을 하는 회사라는 걸 알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런 산업을 집중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회사의 어떤 표현이죠. 그러니까 유일 로보틱스로 바꿨다는 것은 우리가 로봇을 더 키우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산업용 로봇이 23%입니다. 그러니까 자동화 시스템 72%에 비하면 산업용 로봇 이 부분이 23%로 굉장히 작긴 한데 이 부분을 키우겠다는 거죠. 아까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족보행 로봇 휴보를 만들었지만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것은 협동 로봇이라고 했죠. 근데 협동 로봇과 산업용 로봇은 이 일괄선상에 놓고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산업용 로봇과 일괄 라인에 놓고 말할 수 있는 개념은 서비스 로봇이죠. 네.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산업용 로봇은 공장에서 쓰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서비스용 로봇은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식당에 가서 만나거나 아니면 집에서 강아지 털 알레르기 때문에 강아지 못 키우시는 분들. 근데 강아지가 재롱 떠는 건 너무 귀여워. 그러면 로봇개를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용 로봇, 산업용 로봇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협동 로봇은 무엇이느냐. 산업용 로봇이 활동하는 공장이라던가 서비스용 로봇이 활동하는 F&B, 푸드 앤 베버리지 공간이라던가 어디든 협동 로봇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관절 로봇이 공장에 가가지고 사람이 못하는 일을 도와주면 그것은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협동 로봇이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F&B에서 아까 전에 사장님의 일 처리를 대신해주는 상추쌈을 대신 옮겨준 로봇을 거기서 한다. 활동을 한다. 그럼 F&B 현장에서 그 활동하는 협동 로봇인 거예요. 협동 로봇은 그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협동 로봇을 한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고 지금 유일 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주로 쓰이겠죠. 주로 처음에 했던 것은 무엇이냐? 직교 로봇입니다. 직교 로봇이 한 축으로만 움직이는 건데 보통 쓰이는 것은 사출 성형에서 쓰여요. 우리 사출 성형 뭐 기술 시간에 남자분 해보실 때 뜨거운 틀 안에 있는 주물을 빼낼 때 손을 하면은 큰일 나죠. 그거를 전용으로 빼내주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추출 로봇이라고도 해요. 사출 성형이 끝나고 나면 그걸 계속 반복적인 작업으로 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빼는 거예요. 사출 성형이 되면 빼고 빼는 로봇인데 그거를 이제 다관절용 로봇으로 지금 확대를 시켰죠. 프레스 공정용 다관절 로봇이 대표 제품입니다. 프레스 공정 같은 것도 위험하죠. 사람이 했다가는 위험하기 때문에 제품 프레스에 넣었다 빼냈다는 다관절 로봇입니다. 아까 직교 로봇보다는 더욱더 관절이 자유롭게 각도가 더 360도로 움직일 수 있겠죠. 네. 모터를 통해서 회전 운동을 하는 여러 개의 관절이 조합된 로봇이고요. 그래서 산업 자동화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부터 아까 말한 자동화 시스템까지 지금 다 갖추고 있잖아요. 원래 하던 게 유일 시스템에서 하던 자동화 시스템이고 산업용 로봇은 지금 확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요구하는 업체에서 턴키 수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턴키란 것은 통째로. 그러니까 산업 자동화 시스템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로봇까지 납품할 수 있는 게 유일 로보틱스의 장점이에요. 네.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가 유일 시스템에서 이름을 바꾼 것처럼 지금 로봇 시대에 맞게 로봇 이 부분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강력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전방 산업을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32%, 가전이 28%, 화장품이 15%, 2차전지가 11%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전방 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전방 산업에 좌지우지가 되지 않는다는 장점. 그리고 2차전지에도
얽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유일 로보틱스는 자동화 시스템과 산업용 로봇을 같이 생산할 수 있는, 한꺼번에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가격 전략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월봉에서 20개월 선이 혹은 10개월 선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10년 10개월 선이죠. 근데 지금 유일 로보틱스 주봉으로 보면 20주 선에서 지금 바짝 붙어서 가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다 비슷한 흐름이에요. 뭔가 지금 눌림목을 준 다음에 다시 뜨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몇 개월째죠? 몇 주째죠? 1, 2, 3, 4, 5, 6, 7, 8. 8째 주 지금 20주에 딱 붙어서 빨랫줄처럼 빨랫줄에 빨래 집게를 넣는지 가고 있죠, 이거? 이러다가 빨래 집게가 딱 풀리는 순간 빨래가 하늘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고점을 도전하게 되겠죠. 35,000원 이상을. 그래서 이렇게 빨래 집게가 널려서 계속 지루한 흐름을 보일 때 이때 매집을 했다가 확 뜰 때 차익 실현하는 마음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유일 로보틱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